시관을 쓰신 예수 말로라 부르실 때에 당당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으로 두고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큽니다. 어찌하여 어찌나 용서받을까. 우선 모아 처음에 나리 흐르는 눈물 뿐이다. 놀고 사랑과 불이는 넓고 큰 길 가기로다 가시밭길을 택하리. 하늘 영원한 사모하 신들 가오리. 아버지 나의 못 박힌 그 손가락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꽃눈이 비치잖네. 아무도 없어도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영원히 가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고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주의 사랑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두산단입니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끝을 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시니 우리 죄 때문에 계속 울며 죽으셨네. 전하세 세상이 좋았어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이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하세 할렐루야. 예수 보관 그 좋은 친구 예수 보관 그 좋은 친구 예수 오빠 그 좋은 친구 없네 예수 오빠 그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품어주고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괴로울 때 찾아 와서 친구가 되어주길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할게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리라 생명 바랄게 주여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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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제일 나는 그리도 이렇게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주다니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는 너의 생명 날 때까지 할렐루야. 주 예수 사랑하는 너의 생명 날 때까지 나의 등뒤에서 너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위에서 지치고 원한 것 내 일처럼 주도 나를 일어나고 내 밤새 기도 주니 일어나고 내 너를 일어나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본받으며 다가왔었네. 할렐루야. 일어나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내 너를 또 나의 등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뛰어가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고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고 내로운 인생 참 기쁨으로 무관하는 그것이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영혼 그새 지금만 죄의 깊이 빠지니 높이 오시서 받니 죄악 세상이 이룬 거룩한 길가는 나의 마음 성전삼 주께서 보내시네. 찬송하세 주의 모든 그새 내 지금만 죄의 깊이 빠지네. 높이 오시서 맞니 주의 숨을 깊이 한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운 내 일세로 떠나 찬송하세 주의 모든 그새 내 지금만 죄의 깊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받기에 생명의 주여 별요관 받으시옵소서. 나의 생신 하시고 나 기억합니다. 종태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완리고 왔소서. 주셨던 구원 내게도 보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우리 지키려네. 종의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각하게 나를 잊고 왔소서. 마리아 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빛물은 내게 보이사 나를 가르치소서. 저개새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심장하게
나를 도와주소서. 오랜의 짐을 마음이 다져나이다. 나님을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조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오늘 이 시대는 어느 곳이 가든지 항상 두 소리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소리도 있고 마귀 소리도 있습니다.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긍정과 부정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항상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늘 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대비하고 있습니다. 천사, 마귀 대비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과 거짓, 항상 두 가지를 대조하는데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다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가지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위 나는 장로요, 나는 권사요, 나는 집사며, 그리고 나는 어떤 교회 회장이라고 이렇게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기도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실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사야 1장 15절 말씀같이 응답을 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외면해버리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을 여러분을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는 두 얼굴이 있었습니다. 두 얼굴 가운데는 같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조명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 분명히 그 얼굴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있던 이 일은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날 한국 교회 그대로 조명이 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다니시는 그 교회 성전은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성경은 강조하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 몸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이 얼굴들 속에는 오늘 소개되는 여섯 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많은 순환을 당하십니다. 고통을 당하실 때에 마태복음 67절에서 6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은 2000년 후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교회에다가 침을 뱉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해버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9절 말씀을 보면은 주먹으로 주님 얼굴을 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쳤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지금 옮겨오면 한국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의 몸인데 교회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주님 얼굴을 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으로 어디를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교회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정없이 치고 침을 뱉고 비웃는,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본문에 나타난 이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했고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희롱이란 말은 비웃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 주님 몸된 교회, 교회를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향해서 조롱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살이 다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를 사정없이 찢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를 찢어서 그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관계를 찢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값을 너희들이 갚아라. 이 말입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들이 이 피값을 지불하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예수 죽인 저주를 우리가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우리가 받는데 우리 당대뿐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흘러갑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AD 33년이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로부터 약 37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7년이 흐른 AD 70년 로마 역사 그리고 유대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10만 명의 정예군 군사를 거느리고 유대 땅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진격해 들어와서 100만 명을 삽시간에 다 학살을 했습니다. 유대 온 땅은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로마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이 유대민족은 나라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독일로,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전 사방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로부터 시간은 흘러서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날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독일에서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독가스실에서 대량 학살을 시켰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 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값을, 그 저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들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는 흘러가서 1948년 유대 달력으로 4월 15일 날 이스라엘 현재 있는 그 땅이 약 20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역사 속에 인류 역사에서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2000년 만에 회복된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고 역사는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정없이 찢고 비판하고 비웃고 그리고 욕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상당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실까요? 하나님과 원수 자리에 섰습니다. 분명 이들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 현장에 있었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오면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가룟유다였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려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끝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한 가지 소망하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교회 생활에서 항상 긍정적인 자리에 서십시오. 충성스러운 일꾼 되십시오. 반대편에 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기다리는 것은 비극입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또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총독인데 이 사람이 재판석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을 재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자리에 앉아서 있었다 했습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교회를 재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같은 사람 교회를 재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부가 죄인입니다. 온 인류 역사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재판장이 되십니다. 우린 결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정죄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부 우리 더러운 죄를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반대로 저마다 덜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를 교회 안에서 다 덜쳐냅니다. 세상 밖으로 덜쳐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빌라도에 관해서 어떻게 정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한 후에 그 이후에 행적에 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설에 의하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유대를 통치했던 총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 땅을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AD 36년까지 이 빌라도가 유대 땅을 통치했다면 예수님 AD 33년에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로부터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3년이 흐른 후에 빌라도는 관해서는 전해지는 학설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로마로 소환이 되어서 그는 정신착란증이 일어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자살했다는 그런 학설 하나와 하나는 이 사람이 교수형으로 처형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개된 세 사람, 이 부류들은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망의 길, 지옥길로 걸어간 사람입니다. 이제 소개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시대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화시키게 하시 주옵소서. 첫 번째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레네라는 지방 이름인데 성경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이 시몬을 구레네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고대 역사를 보면 식민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갔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인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를 건너가서 그곳에 이주해서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레네는 대단히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사막지대 가운데서 더 사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레네 지역에서 살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절기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 틈에서 어떤 한 분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면서 계속해서 쓰러지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채찍으로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군중들 틈에 섞여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을 로마 군병이 억지로 이 사람을 끌어내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이 지고 싶어 졌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억지로 지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교회에 주님 몸된 교회,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에게 이 짐을 지워줬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문제가 내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나도 머리가 아픈데 왜 교회에 나와서 교회 저 어려운 문제를 왜 내게 이 짐을 지우십니까? 직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교회가 억지로 지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구역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회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임원, 임직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감당하기에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레네 시몬처럼 그 직분을 예수의 십자가로 생각한다면 지셔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낭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 내가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내게 직분의 십자가를 내게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은 십자가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웠더라.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억지로는 이 말 속에는 어떤 내용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지지 않으려고 이 사람을 뿌리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강제로 지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졌을 때에 예수님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힌 그 현장까지 그는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셨든지 이 직분은 주님께서 내게 지워주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직분을 받았음에 끝까지 그 사명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놓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팽개쳐버립니다. 구역장 직분을 받아놓고도 구역장 그 직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예배라도 인도를 해야 되지만 구역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을 가지고 이것을 무슨 명예를 알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직분은 봉사 직분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더니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루포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훗날에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라는 2000년 예수님 오신 역사 속에 가장 전설 같은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훌륭했던 주의 종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는
고대 역사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로마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에서 살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로마에서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루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아들은 베드로와 함께 주의 종의 길을 간 것으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것으로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온 가족들이 다 존경받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구리난 시골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촌부의 이 사람 가정을 다 들어올리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직분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것이 내게 지어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충성하십시오.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범사를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주여 한국교회에 이러한 구레네 시몬 같은 주의 종들이 필요하고 구레네 시몬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에 구레네 시몬 같은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주여 내가 우리 교회에 구레네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을 찾아가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그는 공회원이라 했습니다.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강조합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우리 주님 시신을 안치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팔레스타인은 무덤을 만들 때 바위 속에 무덤을 만듭니다. 바위를 파냅니다. 자연히 여기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전해지는 학설이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장의사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리마대의 재산입니다. 대개가 무덤 하나 만드는데 우리 한화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500만 원 이상이 돈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자신이 판 무덤에다가 안치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는 가지고 있는 물질로 가지고 있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쳤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주님 몸이라면 내가 교회가 어림이 있을 때에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림이 올 때에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질 때에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같이 그를 높여주시는 오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수고 속에 여러분의 헌신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헌금,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줬습니다. 오늘 시대 분명 여러분 가운데는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여자는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곱 귀신 들렸을 때 주님을 만나고 그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난 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무덤에 앉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무덤 찾아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주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사흘이 되었는데도 이 여인은 무덤을 떠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 여자였습니다. 결국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 그리고 교회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온 지방을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이 여인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고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여러 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살아온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 많이 고비를 넘겼을 겁니다. 많은 힘든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따라서 열매를 보고 내가 그를 알리라. 열매는 마지막 때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이 세상 분명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구리네 시몬이 되기 원하고 아리마디 요셉 같은 사람 되기 원하며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부여를 지나